안녕하세요, 황태입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? 좀 풀어서 얘기하면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. 개인의 권리는 굉장히 주장을 잘합니다. 뭐 국가가 이렇게 된다, 그렇죠? 뭐 상사가 이렇게 된다,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지만 스스로가 사회를 위해서, 국가를 위해서,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?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은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회가 변화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. 오늘은 그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의 나쁜 비누라는 그런 글을 좀 소개하겠습니다. 읽어드릴게요. 나쁜 비누, 존 워너메이커. 비누는 쓸수록 물에 녹아 없어지는 하찮은 물건이다. 하지만 때를 잘 씻어준다. 물에 잘 녹지 않는 비누는 좋은 비누가 아니다. 자기를 희생하여 사회를 위해 일하려 하지 않고 자기 힘을 아끼는 자는 나쁜 비누와 마찬가지다. 나쁜 비누와 좋은 비누, 잘 녹는 비누가 좋은 비누라는 거죠.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기준을 뭘로 생각하시나요? 여러 가지가 있죠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를 위해 사느냐입니다. 자기의 유익만을 쫓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. 우리 아파트 단지에요. 아침마다 차를 닦아주는 아주머니가 계십니다.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. 하지만 매일 차를 반짝반짝하게 닦아줍니다. 저같이 게으른 사람은요, 그런 분한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. 만약 그런 분이 없었으면 제 차는 아마 목불인경일 겁니다. 더러워서. 경비 아저씨도 그렇습니다. 늘 주민들을 위해서 차도 빼주고 짐도 들어줍니다. 눈이 오면 눈도 치워줍니다. 그분들 덕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합니다. 스카이 대학을 나와 모든 시험을 다 패스해도 그 좋은 머리를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대부분의 가방 끊긴 사람들은요, 사회를 위해서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. 나쁜 사람입니다. 사업으로 주체할 수 없는 돈을 번 사람이 오로지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 돈을 씁니다. 그 사람 역시 나쁜 사람입니다. 나쁜 사람이라는 말에 뜻은요,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. 나쁜,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죠. 저는 이 시를 읽고 어떤 사람인가 반성했습니다. 혹시 좋은 대학 나와서 이런 일을 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닌가? 나는 무엇을 위해 희생하는가? 사회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? 혹시 나만을 위해 살진 않았나? 혹시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조금씩은 남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또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도 생각났습니다. 그시 알고 계시죠? 엄청 짧습니다.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.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? 이런 시입니다.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? 감사합니다.